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럼을 나와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7월 7일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 작전 중단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 중단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까지 버티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울이 되면 유럽은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선택이 훨씬 많아지게 되죠. 아마도 러시아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초장기전으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농부들이 러시아로 농산물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2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식량난이 가속화되어 또 다른 곳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르키입니다. 소스니브카 방향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지역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산발적인 슬로반스크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보우르디치네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북서쪽에 위치한 여러 정착촌에 대한 폭격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쪽으로 바르빈코브를 우회하여 240 고속도로로 이동 중이며 슬로반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전진하거나 바르빈코브에서 크라마토르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리시찬스크에서도 러시아군의 진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베레스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 세르히 하이다이에 의하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시베레스크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베르크 노카마카 주변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쪽과 동쪽에서도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남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베르시나에서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바로 동쪽에 있는 포크로프스케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흐무트 남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노볼란스케와 블레다르 발전소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는 소규모 전투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서로 폭격전을 펼쳤으며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습도 동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공군을 오데사까지 유인하고 방공망을 활용해 러시아 공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폭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도 후방에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며 철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